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마녀에 밝혀진 상세 설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영화 마녀2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마녀의 세계관에 박훈정 감독은 마녀의 설정을 살짝 공개하였습니다. 마녀에 나오는 1세대, 2세대의 실험체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진행해오던 초능력 인간 개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고 있던 것은 바로 미국. 미국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었으나 해당 실험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은 실험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오랜 시간 연구해오던 연구자료와 실험체들을 7개국의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7개국의 나라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나라들로는 당연히 마녀 1, 2의 배경이었던 대한민국과 상해 토우들이 존재했던 중국 상해랩, 언급으로만 나왔던 태국 방콕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험은 신체 건강한 군인들의 뇌실험으로 진행되었는데 뇌를 이용하여 신체를 강화시켜 인간보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1세대 실험체들. 하지만 부작용이 존재했는데 신체가 썩는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세대 실험체였던 미스터 최는 손이 썩어가서 장갑을 끼고 다녔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만들어진 2세대 실험체들. 2세대 실험체들은 처음부터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들어냈으며 1세대와는 차원이 다른 신체 능력과 회복력, 염동력 등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생을 위한 도구로서 초능력자들을 키워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2세대도 부작용을 피하진 못했는데 과학기술로 뇌를 인위적으로 강화한 것이라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뇌가 터져 죽는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구자윤도 이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닥터백이 만든 갓센트를 한 달 주기로 맞으며 버티고 있죠. 2세대들의 능력 범위는 엄청나게 다양한데 일단 일반인들과는 다른 강화된 신체로 괴력을 사용하며 신체 덕분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이라고 하며 상처를 입어도 울버린의 힐링 패터 같은 초지생 능력이 있습니다. 2세대 실험체 중 상위 클래스였던 상해 토우들은 파란 쪽이 사라져도 피콜로 마냥 재생이 가능하였었죠. 전투를 할 땐 초고속 이동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구자유는 초고속 이동의 상위 능력인 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적을 느낄 수 있는 스파이더 센스 같은 탐지 능력이 있으며 한번 본 것을 기억해내는 완전 기억 능력, 2세대의 메인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염동력까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염동력은 2세대 본인의 역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염력의 범위가 천지 차이인 것 같으며 완전체에 가까운 소녀의 경우 넘사벽의 염동력을 선보였으며 장막으로 상대를 조질 수도 있으며 잠시지만 시간을 멈추는 듯한 능력도 보여주었었죠. 그러나 미국 본사에서는 이렇게 길러진 2세대 실험체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고 통제가 안 될 것을 염두하여 2세대 폐기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명령을 잘 따르는 1세대들이 2세대를 폐기하기 시작하였으나 닥터백은 2세대 실험체 4명을 빼돌리고 그 4명은 마녀1에 나왔던 귀공자, 긴머리 무리들이었고 백총갈도 실험체 한 명을 빼돌렸는데 바로 보디가드처럼 붙어다니는 이 여자아이입니다. 이번 공개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1세대와 2세대 실험체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실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초인이었던 오리지널 능력자들이 존재하는데 실험체들은 모두 이 오리지널 능력자들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까지 공개된 오리지널은 딱 두 명, 바로 구자윤과 소녀의 엄마인 미영과 아크의 관리 책임자 장이 있습니다. 같은 오리지널이지만 서로의 능력은 다르다고 하네요. 구자윤과 소녀는 임신한 미영의 자식을 강제로 쌍둥이로 나눈 것이며 닥터백과 백총갈도 이런 케이스로 만들어진 쌍둥이입니다. 백총갈의 말로는 더 많은 가족과 형제들을 만들 거라는 언급으로 보아 구자윤과 소녀 외에도 같은 핏줄인 자매와 남매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존재하는 또 다른 실험체인 유니언. 유니언은 1세대 군인들과 장애 유전자를 섞어 만든 강화인간이며 2세대와는 다른 개체입니다. 상해 토우들은 본사 직원인 조연 일당을 유니언이라고 추측했으며 실제로 장애 능력 부작용으로 보이는 것 같은 피부 트러블이 조연에게도 일어났었죠. 이건 장애 유전자를 섞어 만든 강화인간이기에 장애 부작용까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로 실험체들은 1세대, 2세대, 유니언이 존재하며 유니언이 1.5세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연히 1세대보단 2세대가 강하며 2세대 안에서도 상해 토우들 같은 상위 클래스가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인 뇌를 공격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1세대든 2세대든 유니언이든
개인의 싸움 기량으로 자신보다 위의 클래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 3의 빌런으로는 오리지널 능력자인 장과 미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오리지널 능력자들이 더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감독이 밝힌 마녀의 설정들을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